주거용 부동산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시간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두 가지에 부합되는 부동산을 잘 고르시면 상승장 때는 큰 시세 차익이 날 수가 있고 하락장 때도 시세 방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몰라서 팔 때도 애먹고 세일을 놓을 때도 애먹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첫 번째 뭘까요?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아, 나는 건물주라 일자리가 따로 없다? 근데 내 건물도 관리하러 가끔 가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내 직장, 내 일자리와 가까운 곳일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 직주 근접이라는 게 회사와 집의 거리,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 거리가 몇 킬로미터다라고 직주 근접을 판단하고는 했어요. 회사에서 집까지 10km니까 다닐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교통 체계가 발달하고 지하철 속도도 빨라지고 시스템도 좋아졌죠. 이러면서 직주 근접의 개념이 거리의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어투 회사에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좀 멀어도 교통망의 발달로 우리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25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직주 근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할 만하다.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주 근접과 연관된 건데 이거를 빠뜨리고 직주 근접을 보면 안 돼요. 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란 거는 지하철역 입구 주변 지역을 말해요. 역세권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는데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불이니 초보자 분들도 땅땅무슨땅 채널을 보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넘어갈게요. 역세권은 닥치고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 버스 노선 많다? 역세권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하철은 교통 정체라는 게 없어요. 내가 타는 시간만 맞춰 타면 반드시 그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 게 지하철이에요. 그런 지하철 입구가 내집 바로 근처에 있다? 이게 바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집 주변에 학교가 있는 학세권, 집 주변에 맥도날드가 있는 맥세권, 집 주변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있는 몰세권, 여러 가지 세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 당연히 역세권이죠. 그런데 직주 근접에 맞는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역세권을 선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A 지역까지 왔어요. 이 지하철 타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지역은 업무지구인 회사가 많은 곳에 직주 근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직주 근접 주거지를 선택한 거는 잘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 집까지 도보 18분, 걸어서 18분이라는 거예요. 땅땅무슨땅 초등학생 시청자도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 공부도 하면서 갈게요. 도보는 걸어서 가는 건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걸어서 18분 가서 내 집에 있으면 내 집은 이 업무지구 회사의 직주 근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애매하죠? 도보 18분인데 뭐 마을버스로는 3분이다.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저하게 투자 가치도 떨어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 데리고 집 보러 갈 때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네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층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매매 수요도 중요하지만 임차 수요가 중요해요. 전세나 월세 사는 임차인 분들은 사실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가치 상승에 대한 거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진짜 편하게 지하철 이용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임차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부동산 하락기 때 매매가 하락에 대한 방어도 되는 거예요.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이면서 플러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안쪽이면 가장 좋습니다. 3분이면 더 좋고 1분이면 더 좋은 거고 내 아파트 지하에서 지하철로 연결되는 역을 품고 있는 역품 아파트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 아파트 몇 군데 있죠? 자, 그러면 업무지구 회사 밀집 지역 어딜까요? 몇 군데 있는데 강남 한번 볼게요. 이쪽이 강남구이고 강남구만을 강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경계선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강남이 생겼죠. 무슨 미꾸라지 같이도 생겼고 그래요. 요 강남구를 강남이라고 하고 언제부턴진 기억도 안 나는데 서초구를 서초 강남에서
함께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반포사라도 강남이라고 하죠. 방배동사라도 강남 쪽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송파구 잠실이 있는 곳 여기도 강남이라고 해요. 강남, 서초, 송파구 이 세 개를 강남 3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구만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강남 4구다 주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쪽에 붙어있는 강동구가 그렇고 이쪽에 동작구가 있어요. 동작구 흑석동은 서반포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하여튼 강남 4구가 어딜까요? 누가 좀 정의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강남이랑 직주 근접인 곳 현재 어딘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강남과 직주 근접이 될 지역들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위례 신사선을 말씀드렸죠? 강남 신사부터 도산공원 청담동 삼성동 가락시장으로 해서 위례로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뭐 핵심 노선이죠? 이런 노선 주변에 주거지 아파트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위례 신사선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자 이런 댓글을 달렸어요. 8호선 남양주 다산도 있는데 안 나와서 아쉽네요. 남양주 다산 쪽도 강남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죠? 궁금하네요. 그래서 땅땅 무슨 땅이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호선 연장 얼마 안 남았네요. 연장 효과가 정말 큰 곳이죠? 조만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8호선 연장 남양주 다산도 영상으로 다뤄보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겠죠? 여러분도 분석 원하시는 곳 있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구독을 먹고 삽니다. 아래쪽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있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려요. 일단 지하철 8호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기 모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남위례로 와가지고 가락시장, 석촌, 잠실, 아까 잠실 강남 3구라고 말씀드렸죠? 강남권 잠실을 지나서 암사까지 이렇게 와요. 이게 8호선이에요. 한강 밑에 여기 암사죠? 지도에서 보면 잠실역 여기 있죠? 이렇게 8호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천호동 지나서 암사역까지 가요.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연장되는 내용을 다뤄달라는 댓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는데 짠! 자, 이 8호선이 암사에서 멈추지 않고 한강을 넘어서 남양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역사 한번 볼까요? 암사역에서 선사역, 직주근접 공부했죠? 선사역 세권에 있는 주거지 무조건 좋겠죠? 암사를 통해서 강남권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한강을 건너옵니다. 토평역 근처 주거지? 당연히 좋겠죠? 암사역으로 내려가서 잠실까지 연결이 되니까 토평역에서 올라오면 구리역 근처 좋겠죠? 쭉 올라오면은 다산신도시입니다. 진건역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주변에 상업용지가 조금 있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신축급에 속하는 아파트들이고 역세권이라 할 만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보로 한 7분 안쪽이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산 진건역 주변에 역세권 아파트들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다산이랑 함께 보는 게 별내역입니다. 이렇게 한정거장이고 요거를 8호선 연장 별내선이라고 해요. 별내역 주변은 상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멀었나요? 빨리 정신 차리고 올해가 몇 년도인지 한번 보세요. 내년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GTX 호재도 있기 때문에 요 별내 쪽 그리고 요 다산 쪽 요거는 한 세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내는 별내 나름대로의 또 호재가 있고 다산은 다산 나름대로 잠실과 한정거장이라도 가깝고 둘 다 괜찮은 지역이고 1년 정도 후면은 강남 직주근접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역세권 아파트들이 좋습니다. 자, 몇 정거장인가 한번 볼까요? 잠실역에서 몽촌토성역, 강동구청역, 천호역, 암사역, 선사역, 토평역, 구리역, 구리도매시장, 진건역. 자, 9정거장이에요. 9정거장만 타고 가면 강남권에 도착을 합니다. 10정거장 별내역. 강남 직주근접 도시이면서 신도시이면서 조만간 지하철이 개통되는 곳 보신다면 다산 진건역이랑 별내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현장답사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8호선 연장 별내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지역이나 궁금하신 호재거리, 부동산 관련된 거 뭐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늘처럼 영상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무슨땅 채널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와 소통하고 멤버십 가입도 원하시면 아래쪽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